5, 4, 3, 2, 1. 속보. 14일 화이트데이 대목 앞두고 편의점 초비상. 요즘 사람들은 사탕보단 소고기.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하이포 아이유 봄 사랑 벚꽃 말고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14일 화이트데이 대목 앞두고 편의점 초비상 요즘 사람들은 사탕보단 소고기였습니다. 베테랑들은 절대 챙기지 못하는 날이죠. 무슨 날인지 인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날 이렇게 방송에서 알려드려야 하는 날 화이트데이가 예,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레인데요. 막대과자데이도 그렇고 밸런타인데이도 그렇고 주변에 챙기는 사람들이 좀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 있죠. 예, 그런 느낌이 들면 제가 먹은 나이를 먹은 걸 수도 있고 아무튼 그 문화 자체가 확실히 좀 축소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런 날이 원래 편의점 업계 최대 행사인데 편의점 사장님들도 요즘은 무슨 무슨 데이 특수를 못 누린다. 대목은 없다 이렇게 한탄하고 일찌감치 기대를 접으셨다고 합니다. 무슨 무슨 데이에 잘 먹지 않는 사탕이나 초콜릿 사는 것보다 또 질 좋은 소고기를 구워 먹는 게 남는 거다. 이런 어느 시민의 인터뷰에 공감이 되는 요즘인데 그래도 뭐 지난 밸런타인데이 때 하이키 리이나 씨에게 또 초콜릿 받은 적 있고 뭐 있으면 좋죠. 예. 자 오늘은 대충 결정해 드립니다의 정말 반가운 손님 베텐의 개국공신 베텐의 정도전 유리 씨가 오십니다. 저랑 합이 오랜만에 잘 맞을지 아닐지 여러분이 주신 질문을 대충 결정해드리면서 케미 증명을 해드릴게요. 결정이 필요한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대충 결정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리 씨의 모습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 유튜브 에라우 채널을 통해 들어오시면 되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1390님 장거리 출장을 자주 가는데요. 이동할 때마다 베텐 몰아듣기를 합니다. 운전하는 건 지겨운데 그래도 가는 길이 지루하진 않네요. 감사합니다. 몰아듣기 참 좋죠. 예, 저희가 그래도 라디오 프로그램들 중에서는 이렇게 땡튜브를 통해서 보고 듣고 할 수 있게 잘 해놨고 예, 그리고 생록방 타고 있으니까 자주 오시고 오늘 그 생록방 베텐을 또 개국하게 만드신 분이 오늘 옵니다. 요시님, 베텐 듣기 전까지만 해도 베디는 차갑고 웃음 없고 무뚝뚝하고 무서운 사람이라 생각했는데요. 베텐에서 잘 웃으시고 게스트한테 친절하셔서 이미지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좋은 척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고 그게 맞다. 사람 정확히 맞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래요. 속지마. 예. 5331님, 개국공신 유리님, 돌핀 예매해놔서 내일 오전 1시 반 타임, 11시 반 타임 1회차 상영을 보러 갑니다. 잘 볼게요. 자주 나오세요. 하셨네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베텐도 없었습니다. 베텐 생록방 시스템에 불을 지펴준 베텐의 개국공신. 베텐러들이 추앙하는 바로 그분. 베텐의 여왕님. 유리 씨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야, 너무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오랜만에 오셨는데 보니까 2016년 7월에 한번 오시고 네. 그다음에 2018년 10월에 오시고 네. 그리고 안 오셨어요. 아 그래요? 너무 안 오신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뭐 네. 이제 남 아니에요 이제? 이제 지인이 아닌 거 아니에요? 에이 너무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많은 배우분들 막 아이돌분들 막 여기저기 많은 에? 종목에 많은 분들이 여기 다 줄 서고 기다리는 네, 그런 프로그램 되어버렸잖아요. 출연하신 이 흐름만 봐도 네. 손절한 것 같아요. 유리 씨가 베텐을 손절한 거 아니냐. 16년 7월에 오시고 18년 10월에 오시고 이 정도인데 간격이 갑자기 5년이 벌어졌다는 건 이건 절연하고 손절한 느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도 그죠. 뭐 감사한 줄 알아라 네. 이것들아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얘기 나올 때마다 베텐의 개국공신 유리 씨다. 또 유리 씨랑 친척인 분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예, 얼마 전에 그 걸그룹의 또 멤버가 또 오셨는데 유리 씨 얘기 그때 또 했었고. 그니까요. 트라이비, 네, 트라이비라고 저희 예. 네, 사촌 동생이죠. 굉장히 닮으셨어요. 또. 그래요? 네. 비슷해요? 느낌이 있어요. 신기해 진짜. 네. 이게 예, 유전자라는 게 진짜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새롭게 유입된 청취자분들은 대체 소녀시대 유리 씨랑 네. 베텐의 배성재랑. 뭔 인연이 있나 이 조합이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뭔 사이냐 실제로도 제가 유리 씨랑 안다라고 얘기해도 다들 네가 오해하라
이런 반응이거든요. 왜 알지? 뭔데? 왜 이랬는데 설명을 막 해도 잘 몰라요. 왜냐면 프로그램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좀 아픈 손가락이긴 한데 예, 예. 그래도 우리 인연이 좀 길어요. 그죠? 역사도 길고. 그럼요. 저희, 2015년에 네. 더 랠리스트라고 SBS에서 만들었던 그 네. 시대를 앞서간 모터스포츠 프로그램에서 그쵸. 그때 저랑 유리 씨가 MC를 같이 MC였어요. 했었는데 네. 프로그램이 제작도 되게 힘들고 네. 환경도 좀 열악하고 왜냐면 자동차 프로그램 찍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 그래요. 네. 돈이 많이 드나 봐요. 돈도 많이 그렇죠? 들고 공간이 넓으니까 카메라가 다 커버를 못하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그래가지고 유리 씨는 촬영에 참여 안 할 때 저는 힘든 촬영 많이 했습니다. 아 맞아. 오빠 막 못 봤던 것들이 막 되게 많이 그쵸, 나오더라고요. 그쵸. 고생 네. 많이 하는 티가 났었어요. 맞아요. 그래요. 그때 봤을 때도. 그때 친분이 생겨서 그 제가 하던 프로그램 이전 네. 배성재 주말 유나이티드라는 주말 프로그램에 유리 씨가 그 인연으로 그 강제로 오셨다가 맞아. 그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그게 그 특이점이 라디오 센터에 감지돼서 배성재 텐으로 확대 편성된. 그거 진짜예요? 맞아요. 와. 네. 그래서 이렇게 8년 동안 저희가 이렇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진짜 예. 네. 네. 뭐 지구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지구력. 예. 네. 지구력이 이렇게 뭐... 오래 할지 모르셨죠? 이건 예상 못 했죠. 아, 이건 예상 못 했다. 개봉신이지만. 네, 예상 못 했죠. 베테는 엄마라고 하신 분 있고. 아이고. 자, 3808님. 와, 개국공신 베텐 여왕님 오신다. 근데 두 분 솔직히 안 친하죠라고 했는데 이거 친하다는 증명 가능하세요?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우리야 우리 번호도 알고요. 그럼요. 예, 그리고 뭐 사실 예, 좀 번호도 알고 그죠? 연락은 최근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종종 했어요. 제가 그럼요. 뭐 오빠 중계할 때 보면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오빠 목소리 나오는 대로 듣고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요. 번호도 알고 번호도르 그리고 네. 번호 바뀐 거 아니냐고 바뀐 거 한번 네. 확인해 볼까요? 제가 예전에 소녀시대 관련 노래 특집할 때 유리 네. 씨가 무섭게도 맞아요. 듣고 계신지 몰랐는데 갑자기 문자로 톡 지금 네. 그 노래를 모르는 거냐고 저한테 맞아 맞아 크게 야단을 치셨고 맞아요. 예. 그 아이유 씨 노래는 그렇게 잘하시더만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소녀시대 노래 다 알죠. 무슨 말씀이세요. 다 이해하죠. 섭섭하게. 다 예. 이해합니다. 예. 그리고 네. 또 그럼 그 촬영 당시에 막 그 인제 쪽 스피디움 뭐 이런 네. 데서 거기 어떻게 보면 감금 생활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강제로 식사도 많이 하고 맞아, 맞아. 술도 마시고 그랬습니다. 맞아. 우리 되게 애써서 막 설명하는 게 그렇죠. 진짜 안 친해 보이죠. 진짜 안 친해 보이죠. 왜 이런 거야. 그때 그 유리 씨가 그 안주 주문하던 모습이 아 그래요? 생소했어요. 소녀시대도 술 마셔. 그리고 소녀시대도 안주를 추가 주문해. 아 그래요? 네. 그때 웨이터를 부르더니 여기 맛있는 게 뭐예요? 제가 예. 언제 그런 진짜 그랬어요. 했어요. 팔걸이에다 팔을 걸고 여기 맛있는 게 뭘 잘하는데요? 이러면서 전형적인 그 갑질하는 안주 맛있는 거 가져와! 이런 느낌으로 하셔가지고. 어서 내놔라 이렇게 예. 낮술률이라고 하시는 낮술은 아니고 초저녁이었습니다. 네. 식은 땀나. 맞아. 그때가 벌써 10년 정도 됐는데도 2015년이니까 네. 유리 씨는 그대로입니다. 그렇네요. 정말 자 베텐에 오랜만에 오셨는데 개봉 영화를 들고 오셨고 그러게요. 바로 내일 개봉합니다. 네. 3월 13일. 네. 그리고 영화 돌핀 유리 씨의 첫 단독 주연작입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네. 단독 주연. 포스터에 유리 씨 그 모습이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고요. 예. 왜 한 숨소리가 왜 좀 힘들어하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단독 주연 이렇게 하면은 되게 거창하잖아요 느낌이. 예. 근데 저는 사실 대본 봤을 때 제가 단독 주연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요? 가족 이야기여가지고 가족들이 이렇게 다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빵만하게 나와가지고 좀 예, 당황하긴 했죠. 지금 포스터 보니까 지금 당신에게 하이파이브라고 써있고 다른 포스터에는 두근두근 지금이 아니면 안 돼 돌핀 그리고 특이한 게 유리 씨가 볼링 치는 포즈를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무슨 느낌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작은 서천 마을 지킴이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30대 평범한 여자예요. 나영이가. 예, 나영이. 네, 그래서 핏줄보다 더 진한 어떤 가족 애를 갖고 살아가는 나영이가 변화에 대해서는 너무 서툰 거죠. 그러다가 볼링이라는 새로운 네, 매개체를 만나가지고 이제 우연히 발견한 즐거움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고 용기를 얻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함축적으로 한 장에 넣으려다 보니까
네, 하나는 볼링도 하고 있고 하나는 뭐 웃구도 있고 뭐 이런 오,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영화 다 봤네라고 하신 분. 아, 아니요 아니요. 네, 그, 지금 설명하신 내용 말고도 숨어 있는 게 많고. 예. 여전하네 우리 베텔로들. 예. 네. 어, 돌핀 강해. 돌고래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왜 돌핀이에요? 이게 볼링 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거터에 빠졌다가 뿅 올라와가지고 클리어 시키는 거 있잖아요. 아, 아, 아. 그거를 돌핀, 예, 돌고래가 튀어오르는 형상 같아서 돌핀이라고 부른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돌핀이라고 오, 지은 거죠. 또랑에 빠졌다가 툭 다시 나와서 끝에서 가끔 볼링핀을 쓰러뜨릴 때가 네, 있죠. 근데 이제 클리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스트라이크로? 네,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완전 행운인 거죠. 근데 그게 점수에는 포함이 안 된대요. 아 그래요? 어, 그건 신기하죠. 몰랐네요. 아, 네, 플로크는 저도... 안 쳐주는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역시. 그래서 볼링을 실제로 잘 치시는지. 볼링 너무 못 치고요. 그리고 볼링을 정말 스포츠 중에 가장 힘들어해요. 어, 그래요? 몇 치시는데 보통 에버리지? 어, 그거 기억이 잘 안 나요. 참고로 볼링 영화 아니니까 여러분 그걸로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거 영화 볼링을 아닙니다. 못 쳐도 됩니다. 네, 못 치고 원래 나영이도 볼링을 처음부터 못 치고 이렇게 점점 늘어나거든요. 아. 저는 뭐 맥주 마시고 그냥 이렇게 친구들하고 가서 차라리 뒤로 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아 그렇구나. 삶의 변화가 두려운 평범한 나영이. 네. 어, 평범해 보이진 않지만 즐거움으로 또 용기를 얻고 우연히 발견한 즐거움으로 세상을 네. 향해 튀어오르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이야, 약간 독립영화 느낌도 어, 좀. 어 이거 독립영화예요. 독립영화예요. 네. 어. 독립영화고. 어 그러면 오히려 요즘은. 독립영화들이 네.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맞아요. 일반 어떤 상업영화 그 공식을 전혀 안 따르기 때문에 감독님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가고 맞아, 맞아. 배우들의 어떤 의견도 많이 되고 역시 그래서 그게 더 좀 유니크해가지고 인기 끄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영화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잘 네. 아시는 것 같아요. 저도 독립영화가 일단 뭐 감독님이나 아니면 제작진들이나 뭐 배우들의 의도가 너무 잘 고스란히 이제 그쵸. 보여지는 장르다 보니까 저도 독립영화 해보고 싶었는데 되게 야. 좋아요. 서정적이고 아, 그 감성이 네. 또 그 제가 우연히 그 SNS에서 그 소녀시대 유나 씨가 네. 무슨 그 영화관을 잘못 찾아가가지고 네. 약간 두리번두리번거리다가 인사하고 나가버리는 네, 그 짤 어, 들어왔다 영화 안 보고 나간 짤을 봤는데 혹시 그 짤이 네, 이거 시사회였나요? 맞아요. 정확해요. 돌핀 시사회였고 예. 팬들이 그래서 아 이게 바로 이 현상이 돌핀이다. 아. 어 이게 럭키다. 어? 그거 약간 의도된 홍보처럼 유나 씨가 다른 관에 들어가서 허둥대다가 튀어올라서 실제 관으로 들어가는 좋네 퍼포먼스인가요? 네 그런 퍼포 아, 뭐가 그렇게 다 상업적이세요? 해석이 뭐가 저렇게 다 상업적이야? 아이 돌핀 챌린지 한 건가요? 아니요 그렇군요. 아, 해몽 네. 좋다고 하신 분 있고 바이럴 아니냐? 네. 예. 아 좋네. 아 오늘 그 쇼츠를 우연히 봤는데 이게 이거구나. 그렇게 써주세요. 잘 듣고 계시죠? 우리 배급사 뭐 홍보. 네. 저보고 상업 DJ라고. 저도 쇼츠는 봅니다. 아. 예. 어 그렇군요. 이게 네. 영화가 일단 저는 제일 영화 포스터랑 설명을 들었을 때 제일 끌리는 영화가 요즘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뭔지 모르겠는 영화. 요즘은 좀 도식화된 영화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뭘 딱 하면 이제 장르를 딱 알겠고 내용이 이제 보이고 그래만 해도 이제 재밌으면 보고 싶어지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리뷰 그렇죠. 보니까 지친 마음에 용기를 심어주는 힐링 성장 영화라고 하네요. 네. 근데 그 서사가 되게 드러나서 막 기승전결 이런 감동이 아니라 여러 번 곱씹으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네, 그런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소녀시대 멤버들도 보셨어요? 네. 유나가 봤거든요. 예. 어, 언니 되게 좋다고 나도 저런 영화 해보고 싶었었다고 저 잘 어울린다고 그랬어요. 그렇군요. 꼭 뭐, 보겠습니다. 네. 진심이겠죠? 예. 어, 그럼요. 저는 이런 걸 꼭 보죠. 네. 예. 가수, 영화, 드라마, 연극, 재능 정말 다방면에서 활약을 하고 계신데 하반기에는 땡즈니 오리지널 예능 더 존 버텨야 산다 시즌3 출연하신다고요? 네. 그렇네요. 예. 네. 이게 시즌3 세 번째예요. 그래가지고 예. 이제 유재석 오빠랑 저랑 김동현 오빠랑 덱스랑 같이 네 이번에 촬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밌어요. 또 봐주세요. 야 핫한 멤버들이 다 모였네요. 그러니까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개국공신 특집. 과연 저랑 유리 씨가 얼마나 케미가 잘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유리 씨가 좀 소개해주세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되는 사연을 읽고 저랑 베디가 하나 둘 셋 해서 둘 중 하나를 픽해서 결정해드릴 건데요. 우리 둘 의견이 다섯 번 이상 맞으면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맞은 숫자만큼 선물을 드릴 겁니다. 영화 돌핀 보시라고 모바일 영화 관람권을 챙겨드립니다. 아하. 와, 네. 우리 둘 의견이 일곱 번 이상 맞으면 저한테 치킨 쿠폰이 주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둘 의견이 10번 이상 맞거나 퍼펙트로 다 맞으면 청취자들한테 영화 관람권도 드리고 저는 치킨 쿠폰도 받고 저한테는 2024 베텐 1회 출연권을 드립니다. 이게 뭐야? 아 잠깐만. 읽었으니까 끝. 읽었으니까 끝. 네. 아, 정말. 벌칙 아니에요. 예. 이거 뭐야? 그렇다는 겁니다. 치킨도 드리고 출연권을 드립니다. 와 이거 아, 보상이죠. 아 그렇구나. 처음 있는데. 베텐은 올해 한 번 더 나오셔야 돼요. 좋으시죠? 누구 맘대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굳이 뭐 맛보기 퀴즈 하는 것보다 네. 실제로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 재밌잖아요. 그럼요. 재밌을 것 같아. 네. 자 최종원님의 사연을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최종원님의 네. 사연. 네. 최종원님의 10페이지 오시면 됩니다. 어디 있을까? 여기다. 네네. 네. 최정원님, 이번 주말에 유리가 나오는 예능 정주행할 거예요. 오랜만에 소녀시대 단독 리얼리티 소시탐탐을 볼까요? 아니면 멤버들 중에 유리만 단독으로 백종원 사장님이랑 같이 출연한 장사천재 백사장을 볼까요? 그렇군요. 어려운 선택이네요. 그죠? 네. 대충 결정하기 쉽지 않은 게 벌써부터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유리 씨가 나오는 예능을 정주행할 건데 소시 단독 리얼리티 소시탐탐이냐 오랜만에 아니면 유리만 단독으로 백종원 사장님이랑 출연한 장사천재 백사장을 보느냐. 자, 소시탐탐 대 장사천재 백사장. 장사천재까지만 하죠. 네. 소시탐탐 장사천재. 하나, 둘, 셋. 장사천재. 장사천재. 오. 이야, 그렇군요. 왜요? 예? 왜요? 이거 이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멤버, 저야 뭐 다른 멤버들보다 개국공신이 나오시니까 그걸로 가야죠. 아, 좋습니다. 예. 본인이 선택하신 멤버들을 버린 이유는 뭐죠? 뭐 있다니 베트 오랜만에 오셔서 감을 잃으셨네. 여기 이런 곳이었어요. 맞다. 물고 뜯고 아주 예. 즐기게 맞아요. 그렇죠. 소시는 저... 왜 버렸습니까? 아니 이게 가장 최근작이니까 네 그냥 심플합니다. 최근작이니까 보시라고. 네. 소시탐탐은 이미 다들 보셨을 것 같으니까. 아유 뭐 소시탐탐도 재밌어요 진짜. 네네. 최근작이니까 보라고. 네. 그렇죠. 저는 뭐 이제 베텐에 나오신 분들만 우대해드리니까 유리 씨 개국공신으로 선택을 했고요. 아 맞다. 그때 근데 태연이도 나오고 효연이도 나왔던데, 그렇죠? 예. 써니도 나왔죠. 그러네요. 예, 유나 씨만 안 나오시고 또 그러니까 억울하면 다들 나오셔야죠. 또 다 같이. 맞네. 예, 자주 나오셔야죠. 맞네. 예. 네. 자 그러면 일단 하나 맞았고 그다음에 네. 8080님 것도 소개해 주세요. 네. 이제 곧 화이트데이. 잖아요. 20대 초반이고요. 좋아하는 여자 사람 친구한테 고백할 건데 직접 집에서 초콜릿을 만들어서 정성으로 고백할까요? 아니면 초콜릿 사탕은 됐고 목걸이 주면서 물질 공격으로 고백할까요? 초콜릿 대 목걸이. 초콜릿 대 목걸이. 화이트데이. 여자 사람 친구에게 고백한다. 에? 직접 만든 초콜릿이냐 아니면 목걸이냐. 초콜릿 대 목걸이. 하나 둘 셋. 목걸이. 목걸이! 오. 그쵸. 이거 직접 만든 거 고맙긴 한데 이거 맛없으면 또 애매해요. 그게 그쵸. 초콜릿이 맛없기는 쉽지 않은데 예, 에이, 받는 맞... 사람 입장에서 받는 내가 사람 집에서 직접 중탕해서 만든 초콜릿이야. 이거랑 내가 사온 목걸이야. 뭐가 더 부담스러우세요? 싫은 사람이다. 아 싫은 사람이요? 시간이 없다네요. 시간 뭐가 더 싫으세요? 누군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람에 따라서? 네. 사람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네. 자 2부에 돌아올게요.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개국공신 특집으로 베텐의 정도전 유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8782님 역시 개국공신이라 베디랑 쿵짝이 잘 맞는다. 놀랜 것 같은데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죠? 베텐러들의 그 험한 말 그죠? 험한 것들이 이렇게 청취자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 바이브도 오늘 예. 좀 되게 이렇게 뭔가 되게 이렇게 거칠게 예.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엄마가 방금 그 경고 문자 왔거든요. 어머니께서 네. 어머니께서 베텐을 모니터하고 계세요. 정도전님의 모친께서
그러다가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유리야 말할 때 겸손하게 해야지 이렇게. 야 무슨 재난 문자도 아니고 재난 문자 베테랑 와가지고 멘트 하시는 거 보고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 베테랑들이 이렇게 사람을 흑화시켜요. 아 진짜. 예. 네. 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베텐의 감을 잡고 계시죠. 네, 너무 반가운 베텐이에요, 진짜. 저는 이런 분들 너무 좋아하니까 사실은. 예, 어머니의 입단속. 예. 베텐은 재난이죠. 예. 재난 문자. 재난, 네, 그러니까. 재난 상황을 생각 안 하시고 지금 홍보를 보니까 베텐이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그죠? 완전. 돌핀 홍보 그 세션 첫 네. 출연이 베텐이시죠. 네. 그래서 뭔가 그 감을 아직 못 잡으신 거. 베텐 너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해적 방송 나오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예. 당황스러워라 채팅창도 왜 참. 여기서 홍보를 하고 계세요? 아까 가셔야지. 홍보하면서 느낌이 사지면서 네. 여기 아닌 거 지금 주소를 잘못 그쵸, 찾았다 그쵸. 홍보라기보다 그냥 오랜만에 오셨다 이런 느낌 그쵸. 예. 자 그러면 대충 결정할 사연들 또 이진욱님 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녀시대는 모임 때 드레스 코드가 있잖아요. 저희도 그런 거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저씨들 등산복 패션으로 만날까요? 아니면 7, 80년대 복고 패션으로 만날까요? 어떤 게 더 재밌을까요? 등산복 대 복고. 드레스 코드 아저씨들 등산복 패션이냐 7, 80년대 복고 패션이냐 이진욱님이 이제 근데 어느 정도 연령대신지 모르겠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름 봐서는 그리고 또 이제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 또 모르겠고 그죠? 그렇죠. 약간 이제 이런 드레스 코드를 맞추는 걸로 합의를 보는 거 보면 일단 20대나 20대 이하이지 않을까 예, 맞아. 라는 생각이 들고 30대일 수도 있지만 좀 젊은 분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등산복이냐 복고냐 하나 둘 셋 복고. 예, 이게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복고가? 네. 예,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등산복 제 성격 같아서는 등산복도 재밌긴 한데 그래도 이제 또 네, 모임이다 보니까 네 거기 또 음식점에 또 드레스 코드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등산복 패션은 사실 그냥 뭐 특별한 모임처럼 안 보일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워낙 등산복 패션이 맞아. 많아가지고 엄청 많잖아요. 예. 공항에 가면은 다 등산복 그렇죠. 공항을 가든 뭐 어디 맛집을 가든 뭐 하여튼 등산복 패션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보다 차라리 완전한 복고 패션으로 해야 눈에 확 띄고 되게 재밌어요. 예. 또 복고 패션으로 해서 만나면 재밌더라고요. 저희 소녀시대도 해본 적 있는데 할머니 패션 네 그건 최근이었고 예. 또 예전에는 레트로 감성으로 해가지고 막 정말로 그 완전 옛날 있잖아요. 복고로 네 이렇게 이 잠자리 안경 이런 거 다 쓰고 만났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야 사실 채팅창 저보고 지금 복고로 입고 다니신 분 있는데 저 지금 최신 블록코어 룩입니다. 에? 왜? 아니 그거 뭐지? 막 복싱장에 가면은 입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입고 있는 그 캐릭터 의상 같아요. 그 등장 영화 속에 복싱 관장님으로 나오는 그 딱 그런 캐릭터는 저런 옷 입혀주시는데 무슨 얘기하시는 거지? 이거 새로 산 옷이에요. 언제요? 최근에. 그거 어제 독일에서 넘어온 옷입니다. 아 진짜? 예. 17년 전 독일 그 패션 아니야? 70년대 옷 아니냐고요? 아버지 거 아니에요? 아예? 아버지 거 물려받은 아버지 코어? 아니 그러니까 그 은퇴한 복싱 아저씨 관장님 그 느낌이다. 야 이제 슬슬 베텐 적응하시네. 겸손하시라니까요. 문자 한번 더 보시고 이제 호불호로 나눈다면 완전 불호 핵불호 안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등산복 복고 여기서 이제 세 개가 맞았고요. 다음 거 7661님 거 소개해 주세요. 네, 연극 영화과에 재학 중인 남학생입니다. 이번에 아는 형이 단편 영화를 찍어 가지고 배우로 출연하게 됐는데 역할을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살을 지금보다 15kg 빼야 하는 마라톤 선수 역할. 살을 지금보다 20kg 찌워야 하는 씨름 선수 역할. 둘 다 주인공입니다. 네네. 가을은 부터 촬영이라 그래서 그 사이에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역할이 좋을까요? 아하. 마라톤 선수 대 씨름 선수. 그러네요. 단편 영화. 단편 영화. 와. 살을 빼는 게 쉬울지 아니면 찌우는 게 쉬울지. 뭐 근데 살 빼고 찌는 건 이제 또 배우들의 숙명이기도 하니까. 네. 뭘 해보고 싶은 것인지 마라톤이냐 씨름이냐. 자 가보겠습니다. 마라톤 대
씨름. 하나, 둘, 셋. 씨름. 어후. 와, 이 정도면. 야, 역시 배튼 정도전답게 네 개가 다 맞았어요. 그게 아니라 이런 식이면 한 번 더 출연해야 되는 거면 이거를 어떻게 다르게 전략을 네. 잘 짜야 돼. 보상이죠, 보상. 겸손하시라니까요. 맞죠. 겸손하게 얘기하세요. 아, 엄마 진짜. 어머님이 보고 계시, 듣고 계십니다. 네. 자, 출연권 다가오고 있고. 왜 씨름 고르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빼는 것보다 찌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진짜? 훨씬 쉽죠. 네, 그냥 먹는 게 너무 이제 쉬운 거니까 즐겁고 쉬운 거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배우들은 보통 20kg를 찌우고 네. 촬영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다시 빼야 되잖아요. 빼잖아요, 맞아. 예. 어차피 다시 원상복구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씨름이 났다. 그러면 사실 마라톤이긴 한데 아 모르겠다. 그냥 씨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좀 단순하게 씨름. 그렇죠. 마라톤 영화는 또 있기도 했고 씨름 영화 같은 거 만들면 좀 멋있을 것 같다. 아 그럼요. 왜냐면 땡플릭스 보니까 그 일본 스모 관련 그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막 이런 거 있던데. 네, 굉장히 멋있던데. 맞아. 그런 느낌도 한번 예. 자 그러면 김소라님 거 소개해 주시고 지금 네. 100% 맞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할머니 집을 수리 중이라 두 달 동안 우리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셨는데 할머니는 명절 때만 가끔 봤기 때문에 사실 많이 안 친해서 어색합니다. 이번 기회에 할머니랑 친해지고 싶은데 어떤 걸로 다가가 볼까요? 좋아하는 임영웅 토크하기, 좋아하는 고스톱 같이 치기. 명절 때만 같이 봤는데 지금 두 달 동안 생활을 같이 하시게 돼서 뭘로 친해져야 되나? 임영웅이냐 고스톱이냐? 자, 임영웅 토크, 고스톱을 계속 치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임영웅 대 고스톱. 하나, 둘, 셋. 임영웅. 야, 역시 배튼 정도전 다섯 개를 그냥 간단하게 통과해 버리시네요. 지금 피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눈치가 빨라? 지금 제 입 모양 보고 약간 피하려고. 움직인 것 같은데. 아, 눈치가 진짜 빠르시다 이거. 네. 누가 이렇게. 저희 배텐은요. 배텐 개국 때부터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아 역시 와. 채팅창에 너 납치된 거야. 역배로 가신 거예요 지금? 역으로? 아 그럴라 했는데 이게 또 잘 안 됐네. 아 그럼 고스톱이 더 낫다? 일단 마음속으로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임영웅. 임영웅. 임영웅 토크가 좋죠. 네. 대개 할머니분들은 이제 고스톱이나 이런 걸로 접근하면. 준타짜인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맞아 맞아. 할머니 못 이겨. 네, 네. 할머니들과 담요에서 일기토는 위험합니다. 맞아요. 다 털릴 수 있어요. 다 털려. 그래서 임영웅 토크로 예, 네. 가시는 게 훨씬 낫다. 그렇죠. 예. 접대 고스톱 이런 거 하려고 접근했다가 다 털립니다. 싹 털립니다. 할머니가 접대하셔야 돼요. 예. 맞네. 탄 쓰시는 분들 있고. 예. 유리 씨는 뭐 신구 배우님, 박근영 네. 배우님 이런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나시는 배우들과도 네. 친하신데 어떻게 이렇게 친분을 잘 이렇게 하시는지. 그냥 같은 작품을 자주 하고 또 그 이후로도 자주 뵙고 또 이제 술도 자주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네 금방 뭐 친해지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할 얘기도 많아요. 그렇군요. 근데 또 어머니가 전화하셨다. 재난 전화 왔다. 아 죄송합니다. 진짜 웬일이야. 네. 그래요. 자, 아무튼 대단하시고 그 대화하고 이렇게 유지하는 게 네. 소통이 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렇죠. 자, 다섯 개 맞았습니다. 네. 어머님의 재난 전화. 자, 4591님 거 소개해 주세요. 네, 4591님 거. 이번에 이사 가서 집을 꾸밀 건데요. 방이 좀 답답해가지고 파란 하늘이 보이는 영화 포스터를 액자로 만들어서 꾸미려고요. 갑갑한 방에 어떤 포스터가 더 어울릴까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포스터, 애니메이션 업 포스터. 와 이건 좀 진짜 고민이다. 네. 두 포스터 다 굉장히 예쁘죠. 그니까요. 사운드 오브 뮤직 옛날 영화인데 보셨어요? 당연히 봤죠. 아, 보셨고. 네. 업 보셨나요? 네, 당연히 봤죠. 근데 둘 다 심지어 제가 여러 번 본 영화예요. 둘 다 진짜 너무나 아름답고 걸작. 영화랑 애니메이션인데 네. 포스터도 그만큼 예쁩니다. 그러니까요. 사운드 오브 뮤직은 뭐 재개봉 포스터들도 있고 뭐 거의 예술 작품이고 업도 맞아. 풍선이 너무 예쁘죠. 네. 자 그러면 업 사운드 오브 뮤직 사운드 오브 뮤직 대 업 사운드 대 업 하나 둘 셋 업. 업. 헐. 여섯 개 맞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제 출연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요.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이거 아닌데. 제 출연 위기. 예. 이게 DNA의 개국 공신으로서 있는 거예요. 배팅과 이렇게 잘 맞는 겁니다. 어떻게 어떡하면 좋아. 네. 예. 이거 아닌데. 출연권 양도 가능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진짜요? 예. 좋다. 소녀시대 멤버 안 나오신 분에게만 양도 가능합니다. 네. 직접 오시는 게 나아요. 네. 자, 그리고 네. 영화 어떠셨어요? 진짜 이렇게 사랑스러울 순 없죠. 저는 디즈니랑 픽사에 다시 태어나면 정말 일하고 싶거든요. 직원으로. 그 정도로 너무너무 네, 좋아하는데 예. 그 할아버지 너무 귀엽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너무 순 할아버지. 예. 참 이게 시작부터 사람을 울리고 시작하는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맞아요. 앞부분에 그 할머니와의 스토리가 프롤로그처럼. 프롤로그처럼. 예. 맞아.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사운드 뮤직도 마찬가지고. 네. 예. 왜 업 하셨어요? 저도 업을 여러 번 맞고 네. 이 업 스토리가 저는 굉장히 거의 인생 애니메이션 몇 개 안에 들어갈 정도고. 진짜요? 네, 사운드 뮤직도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봤고요. 오. 예. 근데 이제 가끔 사운드 뮤직 이때 당시에 연기하셨던 분들 보면은 와, 그 목소리는 또 그대로더라고요. 오, 맞아요. 예. 대단합니다. 여섯 개 맞았고요. 심술궂은 DJ가 진행한다. 할아버지가 배성재 30년 후다라고 하시네요. 그렇게요. 심성이 예. 참. 예? 아니에요. 자, 5211님 거 소개해 주세요. 네. 예능을 보는데 라면 물을 뭘로 끓이느냐로 논쟁이 붙었더라고요. 두 분은 라면 끓일 때 수돗물 받아서 끓이세요? 아니면 생수를 부어서 끓이세요? 정수기가 없는 상황이라면 두 분은 어떤 걸로 라면 물을 넣을 건가요? 수돗물 대 생수. 그렇군요. 정수기가 없습니다. 정수기가 없다고요?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생수는 있고 아니면 그냥 수돗물은 그냥 깨끗한 수돗물이 나오는 곳입니다. 네, 자, 수돗물 생수. 하나, 둘, 셋. 생수. 수돗물. 오. 일부러 피해 가셨죠? 수돗물? 아니요. 왜 수돗물? 저 수돗물. 아, 너무 생수가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끓이면 깨끗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또 한국 대한민국의 수돗물 너무 깨끗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생수를 아깝게 거기다가 꼴꼴꼴꼴 붓는 것보다 네. 수돗물로 하고 채팅창에 눈치 싸움 좀 하지 말라고. 아 메텔러 예. 눈치 왜 이렇게 빨라? 메텔러도. 저희가 지정한 날에 나오셔야 됩니다. 예, 자 여섯 개 맞았고요. 다음요. 네. 5631님 거. 네. 쉬는 날에 혼자 IMAX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건데요. 예매하려고 보니까 중간 자리는 다 찼고 앞열 세 번째 줄 가운데랑 뒷열 모서리 비어 있어요. 두 분이라면 앞자리 가운데 아니면 뒷열 모서리 중 어디에 앉으시겠어요? IMAX 같은 데는 이제 예매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제일 피하는 자리가 IMAX 사이드. 예, 모서리. 그쵸. 그다음에 앞자리. 왜냐면 앞자리는 목이 아프니까 시선도 막 어지럽고. 그니까요. 자, 아이맥스입니다. 너무 어렵다. 네. 앞열 가운데. 그래도 가운데냐? 아니면 뒷열 모서리냐? 자, 하나 둘 앞열 뒷열입니다. 가렸어. 하나, 둘, 아 잠깐만. 하나 네. 둘 셋. 뒷열. 뒷열 모서리. 치킨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씁쓸한 표정 지을 거예요? 앞열할 거. 맞았는데 왜 극적거려요? 왜 머리를 극적거려? 아, 앞열할 거. 어머니 재난 문자 또 왔나 안 왔나 보세요. 유리야 겸손해야지. 표정 푸세요. 아, 알겠습니다. 예. 네. 뒷열 왜 고르셨어요? 그러니까 앞열은 목이 너무 아파요. 앉아 보셨어요? 네, 앉아봤어요. IMAX 앞에. 네. 아이맥스 앞에는 안 앉아봤고 그냥 영화관이어도 네, 목이 영화관. 아프다. 네, 맞아요. 눈이 아프더라고요. 좀 어지럽죠, 그리고. 네, 어지럽고 목이 제가 평소에 좀 안 좋기 때문에 목을 네 목을 공격하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좀 모서리더라도. 네. 차라리 옆에서 약간 비껴서 보더라도. 비껴서 보더라도. 선택할 때 둘이 입 모양 보고 서로 컨닝하는 거 너무 느껴진다라고 공성화님이 보내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입을 가리고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자, 7대 1입니다. 네. 압도적인 스코어예요. 네. 다 맞춰야지 제가 또 나오는 거죠? 아니에요. 10개 이상. 아, 10개 이상? 예, 예. 알겠습니다. 다 맞춰도 되고 왜냐면 시간이 안 맞아서 7개 아까처럼 6개에서 끝낼 수도 있어요, 사실. 아, 그래요? 제가 비겁하게 거기서 침대 토크 해 가지고 쭉 50분까지 끌고 갈 수도 있었는데 제가 예, 네, 그렇게 비겁한 사람 아니잖아요. 예. 네.
자, 아니시잖아요. 10개 그렇죠? 이상 네네. 3개 남았습니다. 자, 0567님 거 소개해주세요. 네, 아내 생일이 돌아오는데요. 생일날 저녁에는 동네에 새로 오픈해서 할인 행사하는 레스토랑 갈까요? 아니면 가본 적 없는... 근데 가본 적이 없는 식당이라서 고민됩니다. 아니면 평소에 자주 가던 단골 고깃집이 좋을까요? 아내 생일 기념으로 레스토랑과 단골 고깃집 중에 어딜 갈까요? 아, 레스토랑이 이제 새로 동네에 생겨서 할인도 하고 근데 이제 가본 적은 없어서 네. 맛이 있는지 뭐 문제는 없는지 아직 모르는 거고 네. 근데 이제 평소 자주 가던 단골 고깃집이 있는데 아내가 거기 또 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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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네. 가본 적이 없는 레스토랑을 가느냐 고깃집을 가느냐. 네. 자, 레스토랑 고깃집 하나 둘 셋 레스토랑 여덟 개 맞았습니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네. 겸손하시라니까요. 예. 예. 네. 야, 채팅창이 얼마 안 남았다. 두 발 남았다. 두 발. 이 정도면 운명이다. 포기하고 그냥 나와라. 그래요. 아, 진짜. 자, 스겜 해야겠네요. 네, 좋아요. 아무래도 고깃집이랑 레스토랑 하면은 안 가본 데가. 그렇죠. 안 가본 또 생일이긴 하니까 예. 또 여자들은 또 보통 이제 생일날 레스토랑 같은 데 가보고 싶고 막 이러니까. 또 기본하겠죠, 그죠? 그럼요. 기본은. 이세중님 거 소개했어요. 카페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가게에 자주 오는 손님한테 말 걸어도 될지 고민이에요. 혹시나 내향적인 분일까봐 걱정되는데 단골 분이면 스몰토크 시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단골 손님한테 말 건다? 안 건다? 두 분은 이러면 부담스러우세요? 예, 약간 불문율이 있긴 한데 불문율 아세요? 카페 단골을 대하는 불문율? 아니요, 몰라요. 모르세요? 네. 모르면 그냥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단골 손님인데 내향적일 수도 있고 아직 잘 모르고 혼자 오시니까 스몰 토크를 시도해서 살짝 좀 아는 척을 하느냐 아니면 아예 그냥 지금처럼 모르는 척 한다. 네. 말 건다? 안 건다? 자, 하나, 둘, 셋! 안 건다!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 배디가 자꾸 나 예. 저쪽으로 이쪽으로 약간 유인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하셨어요? 이걸 이거 이제 진짜 이거는 전문용어로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아, 뭘 한쪽으로 쓱 했다가 고립시키고 예, 댄스에만 아이솔레이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그거 아니에요? 라이팅?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쵸? 무슨 가스 라이팅? 네. 아니에요. 이거? 베텔 라이팅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요. 진짜? 예. 자, 베디 라이팅. 예. 자, 그래서 지금 한 발 남았어요. 한 발. 여기서 어떻게 도박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안 맞으면 네. 그 무산이고 네. 맞으면 세 번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로 하나를 걸고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자, 하죠. 한다. 네, 쿨한 여자. 여기서 그러면 10개 달성되면 세 번 나온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문재현님 거 소개해 주세요. 네. 마지막. 소녀시대를 사랑하고 유리 언니가 최애인 팬입니다. 우선 영화 돌핀 개봉 축하드려요. 제 고민은 여행 선물인데요. 저희 할머니가 제주도 여행을 가시는데 모자가 필요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행 선물로 직접 고른 모자를 드리는 게 좋을지 용돈 10만 원을 챙겨드리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모자와 현금 중에 할머니께는 어떤 게 좋을까요? 모자 대 현금. 예.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거 읽으면서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뿐이라 내가 지금 잘못한 것 같다. 뭔가 잘못 엮인 것 같죠? 공사 친 것 같죠? 공사당한 것 같죠? 이게 그러니까 이걸 마지막 문제로 해서 더 이상 하지 않고 여기서 세 번 나오는 걸 걸고 가는 겁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손실 사랑은 유리 언니가 최애인 팬입니다. 돌핀 개봉 축하하고 여행 선물 할머니 제주도 여행 모자 직접 고른 모자를 드리느냐 용돈 10만 원이냐 자, 모자와 현금. 아, 잠깐만. 예. 손녀가 모자를 주는 걸 좋아하실까요? 현금을 주는 걸 좋아하실까요? 자, 솔직하게 답해야겠죠? 자, 모자와 현금. 잠깐만요. 잠깐 머릿속에 좀 조금만 정리를 하고요. 잠깐만. 예, 시간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자. 하나, 둘, 셋. 현금. 모자. 아니, 할머니한테 돈을 드린다고요? 돈으로 때운다고요? 야, 이거 탈룰라도 아예 신경도 안 쓰시고. 아, 깜짝이야. 자, 아니 그러면 왜 현금 고르셨어요? 아니, 그냥 피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세 번은 좀 진짜 심하다. 세 번은 심하다.
역대급 물개 박수였다. 아, 진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네네. 네, 뭐 모자 할머니한테 머리에 잘 사이즈에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고 할머니 취향일지도 모르잖아요. 아. 할머니가 그 정도 나이 정도 되시면 이제 취향이 확고하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표정 너무 폈는데 갑자기. 네, 자 베텐이 이렇게 싫은가봐라고 얼마나 나오기 싫었으면. 어허. 그럴 리가 있겠어요. 어허, 궁색한 네? 변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있고. 그냥 네. 용돈을 드리겠다 할머니 제주도 가시는데 알겠습니다. 아, 저는 손녀가 고른 모자를 쓰고 가시면 얼마나 가시는 친구들한테 계속 자랑하실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손녀가 골라준 거야. 아니 할머니가 그 현금으로 모자를 사는 거야. 그래서 이거 손녀가 준 현금으로 산 나한테 딱 맞는 모자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야이 돼지야라고 오고 있습니다. 저보고 모든 걸 망쳤다고. 마지막 도박으로. 그렇죠? 원래는 시간이 좀 더 끌어가지고 한두 개를 더 해볼 수 있었는데. 나 너무 깜짝 놀랐잖아. 이거 왜요? 야이 돼지야라고 이렇게 하길래. 네. 저한테 했는지 모르고. 뭐가 잘못된 네. 네. 사고인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베텐 이런지 모르셨어요? 까먹으셨구나. 아니, 이렇게까지 돼지야라고 직설적으로. 그렇죠. 이분들도. 옛날부터 험한 것들이었지만 더 험해졌어요. 더 강력하게 도망가 예, 8년을 진짜. 묵었으니까. 예, 8년을 묵었다. 와, 예, 세다 세. 정말 험한 것들. 예. 이재미지. 왜냐하면 그 이후에 또 제가 더 찌기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냥 분명히 빠졌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된 거지? 작년에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거 아까 그 사연에 나온 그 씨름 선수 준비하는 그 단편 영화 나오는 그 씨름 선수 그 배우 아니에요? 준비. 무슨 얘기 하시는 거 갑자기 악담을 막 퍼붓네. 겸손하시라니까요.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텐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아 정말 9대1로 잘 나가다가 제가 막판에 도박을 한번 크게 거는 바람에 이렇게 도박이 안 좋다는 걸 알았습니다. 유리의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신 분 있고 이딴 데 다시는 안 나온다. 유리 처음으로 홀가분한 표정 본다. 이제 번호 지운다 보고 있는데 아 그래요 전역하는 표정이라고 하신 분 있어요. 군대 전역하는 표정 같다고. 예. 기분 너무 좋아요 솔직히. 아 그래요? 아니 그냥 이거 라디오가 지금 아 베텐 라디오 베텐이 너무 네. 즐겁다고. 기분 좋으면 뭐 또 오시면 되죠 그죠? 그럼요. 어머님도 편안하실 거라고 이제. 자 아.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선물도 드릴 테니까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 네. 영화 홍보 멘트 한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영화 이제 또 따뜻한 봄하고 참 잘 어울리는 서정적 영화니까요. 놀러 와서 극장 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베텔로 꼭 와주세요. 예. 일시 겸손하세요. 네. 다음에 또 와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자, 리쌍의 겸손은 힘들어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